할렐루야. 오늘도 이렇게 같은 시간, 같은 공간에서 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.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인간관계의 경계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. 제가 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덕을 보이면서 살았나? 그리고 과연 내 주변의 동역자들이 나랑 함께 멍에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내가 그런 존재가 될까? 정말 누가 보기에도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?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땐 사람만 바라보고 아, 이 사람이 나랑 같이 멍이 안 지어주면 지어주면 어떡하지? 이 사람이 나를 크리스천으로 안 보면 어떡하지?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더라고요.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내 멍에를 같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끌고 가주시는데 주님이 나랑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보면서 또 부끄러워하고 그랬던 제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. 이 시간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.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.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.
감사합니다.
펼치시옵소서.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.